새로운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법정 구속됐는데요. 바로 상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징역 1년 선고 받았고요. 2심 판결 직후에 최 씨는 이제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오열하면서 드러누웠고 결국에는 법원 관계자들에게 이제 사지를 들려나갔다. 여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곧바로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아직 이제 사건 배당은 되지 않은 상태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제 다퉈볼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은 좀 엇갈립니다. 야권 중심으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여당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반박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장모기 때문에 별로 이제 도주를 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제 구속을 했어야 되느냐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는데 법정 구속까지는 안 갔다. 이 점을 이제 부각을 시킨 겁니다. 장모도 1심에서는 1년 징역형 받았지만 구속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변호사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형사 재판이라는 게 이제 각 사안마다 워낙에 좀 다르기 때문에 뭐 1대1로 이제 대응을 해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처벌 자체가 솜방망이라는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영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검찰이 최 씨를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은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내용이라면 사기죄로 기소를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징역형을 받아야 된다는데 깃털처럼 가벼운 형량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뭐 첫 입장,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었던 짧은 입장 이후에 공식적인 추가 입장이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강선우 대변인이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판결에는 그 당시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김건희 여사의 무고함을 밝혀주는 거라면서 이제 언론 공지문까지 돌렸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일이었는데요. 법원 판결에 대해 이제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해놓고 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아니냐라는 겁니다. 초유의 대통령 장모 법정 구속을 사법부 판결이라면서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언제부터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를 존중했느냐 뭐 이런 비판을 내놓은 겁니다. 네, 2023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치 공세용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라고 하면서 판결문 특히 범죄 일람표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판결로 김건희 여사는 무고함이 드러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나흘 전 2월 10일 날도 근거 없는 주장 삼가해야 된다 판결문으로 1심 판결 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로 이게 무죄가 드러났다 무고함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 강제징용 해법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제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제 법원의 무리한 판결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었는데 왜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침묵하느냐라는 비판이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죠. 대통령은 무슨 말을 했는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 2021년 12월 달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장모와 관련돼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잔고증명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인데 만약에 검사 사위를 둔 그 장모로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을 하거나 했으면은 이렇게 사기당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에 연루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또 사기도 당하고 또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도 하고 이렇게 된 일이지. 자,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버셨어요. 네. 예, 도촌동 땅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밝힌 판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돈을 번 사람이 최은순 씨다라고 하는 점. 이 그 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돈을 버셨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건에서도 수익 창출을 당하셨죠. 예, 본인이 계좌를 이용당했는데 또 돈을 버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예, 수익 창출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돈을 버시고 돈 버는 걸 당하고 저도 좀 그렇게 당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판결문을 보시면 판결문에서도 자신의 이제 이익 창출을 위해서 회사나 다른 개인들한테 이제 피해를 입혔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좀 짚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전의 발언과 어떤 부분을 좀 달리 생각하고 있는지를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관훈클럽 이 2021년 발언입니다. 이 발언을 고리로 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을 직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오늘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 장모와 관련된 법적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나서왔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주장한 내용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에서 2020년 3월에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 대응 문건을 별도로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그때 세계일보 등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문건에 보면 최 씨는 무죄라는 논리와 근거 그리고 변론 요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적었던 이른바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을 생산했던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직접 개입을 해왔던 역사가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침묵을 하느냐라고 추 전 장관이 이제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25일 날 송영길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25일이라고 날짜는 내일, 네. 특정을 하셨네요. 내일이네요. 자, 천공 대신 백제권 역수리는 안 되고 풍수관은 괜찮다. 이 문제가 사실 오늘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저희하고 이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인터뷰를 하기 직전에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중앙일보가 먼저 단독 보도를 하고 KBS가 저녁에 이제 또 추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때 소개를 해드렸던 이른바 관저 무속인 답사 논란과 관련된 소식. 자, 역술인 천공의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를 해왔던 게 이제 서울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수사대인데요. 천공이 갔던 게 아니고 백재권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겸임 교수가 그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간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아직 이제 경찰이 확실하게 확인해 준 내용은 아니지만 보도를 통해서 이미 이제 보도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요. 경찰은 일단은 천공이 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짓고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것까지는 알려졌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이 백재건 교수 같은 경우는 풍수 전문가이자 관상가로 활동을 해왔는데 네. 각 매체를 통해서 이제 칼럼을 기고하거나 혹은 뭐 방송 활동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 같은데 이제 출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백 교수가 이제 2019년부터 중앙일보에 관상 칼럼을 연재하면서 유명해졌는데 윤 대통령을 악어상, 그러니까 악어와 닮았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면서 시대가 원하는 관상이다. 세상이 악어를 부르고 있다. 뭐 이렇게 호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조상묘가 있는 세종시의 공원 묘역 자리를 찍으면서 굉장히 명당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관상적으로 보면 이제 귀함, 존귀함이 좀 부족한데 이 묘자리가 좋아가지고 그 점을 이제 보완을 해줘서 대통령의 당선이 됐다. 또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고요. 김건희 여사를 두고는 백공작상이라고 해요. 하얀 공작상. 이 귀한 대접을 받을 상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귀함이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준다. 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칼럼을 쓰거나 혹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을 과연 국정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전문가라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 좀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논란이 이제 커지는 배경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18년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홍석현 중앙미디어홀딩스 회장하고 소위 심야 술자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인물로 백재건 교수가 또 꼽히기도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저희 이제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 당시에 이 내용을 직접 취재했던 장본인입니다. 전화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보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백재건 씨.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동석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당시
그 언제 홍석현 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던 거죠? 예, 2018년 11월입니다. 2018년 예. 11월이고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이제 특정할 수 없지만 당시 그 증언한 사람들의 그 증언 내용이나 이런 것을 들어봤을 때 날씨나 이런 증언이 있었거든요. 네네. 2018년 11월 6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6일로 추정된다. 네. 여기 그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이외에도 다른 언론사 사주들도 만났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누구를 만났나요? 그때? 뭐 그 자리에서 만난 건 아니고 이제 1대1로 혹은 이제 한 명씩 만난 것인데 저희 뉴스타파가 확인해서 보도한 바로는 일단 조선의 방상훈 사장이랑 만난 것은 확인됐고요. 네네.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죠. 그 기자들이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홍석현 방상훈 만났다더라. 라는 정보 보고를 이제 하니까 네. 그 모 언론사 사주가 나도 만났는데 나는 왜 정보 보고서에 안 나오지? 아. 기분 나빠하더라는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을 정도로 당시에 아마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죠. 중앙지검장이 여러 언론사 사주들을 두루두루 만나고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2명 이상. 그렇죠. 2명은 확인됐고요. 네네. 그러니까요. 2명 이상으로 네. 보인다라는 거고 역술인이 동행했다. 이것도 좀 굉장히 이상하게 느꼈어요. 예, 왜 역술인이랑 만났을까? 그리고 그때 만났던 역술인이 동행한 역술인이 예. 백재권 씨, 이게 확인이 됐나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처음 보도했을 때는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분일 것이다라고 추정은 했어요. 왜냐하면 네. 술집 사장님께서 이 두 사람 윤석열 홍석현 두 사람의 회동을 이제 증언했던 술집 사장님께서 그 역술가가 따라와 오긴 했는데 네. 그 신문에 칼럼도 쓰고 수염도 길고 뭐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기사가 나간 뒤에 네네. 여러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 백재권 씨가 아마 자기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 회동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던 모양입니다. 네. 백재권 씨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 그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나온 역술가가 내가 듣기로는 백재권 씨다. 이런 제보를 저희한테 복수의 제보가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백재권 씨 본인한테 네. 그 자리에 동석했는지 확인을 했지만, 본인은 끝까지 어쨌든 침묵을 지켰어요. 답변을 하지 않고. 아.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희가 기사는 쓰지 못했지만, 백재권 씨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 누구랑 온 겁니까? 홍 회장이랑 온 거예요?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랑 같이 온 겁니까? 예, 그날 뭐 비 오는 날이었는데,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이미 이제 전작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 비도 마시고. 오고. 예, 비가 오는 날이었고, 아마 그 중앙지검장이면 이제 관용차가 있으니까, 네. 기사랑 같이 와서, 기사는 차에서 대기하고, 윤석열 지검장은 혼자서 이제 왔다고 해요. 네. 근데 홍석현 회장이 미리 왔는데, 홍석현 회장이 이 백재권이라는 역술가라고 해야 되나, 관상가를 예.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지검장과 백재권 관상가는 처음 만난 것이죠. 네. 홍석현 회장이 데리고 온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역술가를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이 대동해서 예.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을 왜 만난 겁니까? 이 자리의 성격이 뭐예요? 이제 그거 제가 잊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이제 상황 자체가 윤석열 지검장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네. 또 이 술집에 와서 이제 오랜 지인인 술집 사장이 기타를 치고, 윤석열 지검장은 계속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작 홍석현 회장하고 만나서, 의미심장한 대화가 오갔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네. 참, 머릿속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네. 윤석열 지검장은 술 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홍석현 회장은 술을 거의 안 마셨다고 해요. 그걸 지켜보고, 네. 그리고 홍석현 회장이 데려온 점술가가 그런 윤석열 지검장을 관찰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엔 이건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당시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홍석현 회장이 일종의 면접을 본 게 아닌가. 아. 면접을 봤을 때, 또 이 삼성과의 오랜 전통 중에 하나였잖아요. 아, 그 맞습니다. 면접 자리에 이제 역술가를 데려가는 게. 예, 이병철 회장 때부터 그게 있었던 맞습니다. 오랜 전통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예. 네. 자, 백재권 씨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갑자기 끌어올려졌어요. 네. 어떻게 이 관저선전 개입 논란 지켜보시면서 백재권 씨 끌어올려지는 것까지 다시 예.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까지 당시를 취재했던 기자로서 지금 어떻게 이 사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군 총장 관저 방문한 게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씨라고 보도가 되니까 네.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아니 그럼 천공이 방문했다는 건 가짜 뉴스 아니냐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천공이냐 백재권 씨냐라는 게 문제의 핵심은 아니죠. 네. 핵심은 공적인 역할과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관상가가 네. 어떻게 대통령 관저 후보지 선정이라는 매우 중요하고 기밀이 요구되는 의사결정에 공적인 의사결정에 개입을 했느냐? 네네. 그리고 개입을 하게 된 과정이 과연 절차적으로 정당했고 누구의 추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입을 했고 이 사람의 그럼 조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후보지를 보고 나서 그 조언이 그러면 실제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느냐? 미쳤다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미쳤느냐까지 규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열쇠가 되는 게 전 사실은 그 윤석열 총장과 홍석현 회장과 백재권 씨의 만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백재권 씨가 윤석열 지검장한테 우호적인 칼럼을 써주면서 네. 나름의 인연을 만들어갔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관저 후보지 선정과도 이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백재권 씨 관련해서 백재권 씨는 육참 총장 관저를 추천을 했는데 예. 대통령실에서는 외교부 장관 관저를 네. 최종 낙점을 했기 때문에 백재권 씨의 역할은 뭐 별게 없었다. 뭐 이런 취지로 관계자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은 하고 있죠. 예. 예,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혹시 네. 대통령실 이전에 백재권 씨가 기존에 썼던 칼럼들에 따르면 예. 용산이 좋은 터고 대통령실은 지금 청와대는 구청와대는 뭐 남산에서 흉한 기운이 내려와서 안 좋다 뭐 이런 칼럼도 쓰셨던데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또 어떤 대통령실 이전이나 관저 이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 부분 뭐 계속 예. 취재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전에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의 이제 이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가 2020년인데요. 네네. 그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그날 이 심야 술자리에서 이제 술값이 한 6만 뭐 얼마 정도 나왔는데 6만 원이요? 네. 그렇게 적게 나왔어요? 뭐 그렇게 이제 많이 비싼 술집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아, 이미 또 그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취해서 왔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홍석현 회장은 이제 안 마셨다고 했는데 네. 정작 술값은 홍석현 회장이 냈습니다. 네. 한 20만 원 정도 여유 있게 좀 이제 결제를 했다라는 대목이 인상적이었다는 거. 예. 저는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인가? 그다음에 윤한홍 의원, 김용현 경호실장은 왜 백재권이라고 그때 얘기를 안 했나? 그다음에 백재권은 괜찮은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영향을 끼친 관상가나 풍수지리가는 없는가? 오늘 심지어 이제 여당에서는 그동안 이제 야권에서 주장해 왔었던 내용,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이전 그 과정에서 역술인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천공이 간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시민보 기자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면은 이게 이제 미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과연 이 결정 과정 안에 조금이라도 개입하는 게 맞느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 것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정말 뭐가 과학이고 뭐가 미신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